이승우 선수는 소속팀에서도 지금 뭐 교체로 투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교체로 나간다거나 김도균 감독이 경기 시간을 조절을 해주는 선수잖아요. 근데 승우가 아무튼 번뜩이는 공격력은 있으니까 교체 자원으로는 뽑을 수 있지 않냐? 네, 폴리티비 성형입니다. 자, 오늘 김정용 기자랑 같이 이승우 선수 빠진 게 대단히 이상하다고 할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기대를 했던 거지 네. 빠질 걸로 예상했죠, 다들. 네, 1차적으로 이제 그 얘기는 뒤에 하겠습니다만, 2차적으로 이승우 선수가 뭐 K리그를 정말 K리그의 아주 독보적인 1위 랭커는 아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만 왜 뽑지 않느냐라고까지 이어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승우 선수가 갖고 있는 스타성, 그리고 어쨌든 월드컵까지 갔다 온 선수고, 또 벤투 감독도 뽑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왜 벤투 감독은 계속 이승우 선수를 외면하는지에 대한 저희 둘의 개인적인 소견, 저희가 뭐 취재도 하고 뭐 얘기도 많이 듣고 또 각자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거니까 그 얘기를 좀 주민규 선수, 홍정호 선수 이렇게 정말 K리그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하는데도 꾸준히 제외가 되는 선수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두 명이 지난 시즌 득점왕과 MVP입니다. 네, 그렇죠. 이승우 선수 역시도 어쨌든 올 시즌에 정말 화제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김종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우 선수를 벤투 감독이 뽑지 않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아슬아슬하게 안 뽑힌 거는 아니라고 네. 뭐 짚어드리고 가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일본을 가야 되는데, 일본 가는 비자가 좀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번거롭기 때문에 뽑힌 선수들 외에도 약간 좀 예비군까지 일본 갈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달라는 기대를 받았는데, 이승우 선수한테는 안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예비 명단에도 없었다. 네, 이승우 선수는 아예 좀 벤투 감독이 이번 월드컵은 가지고 같이 갈 생각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이유. 뭐 이유는 뭐 벤투 감독이 중요시 생각하는 몇 가지 좀 플레이의 덕목? 플레이의 요소를 이승우 선수가 아직 벤투 감독한테 못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뛰는 선수를 원하고, 공격 쪽에 있는 선수들도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까지도 같이 많이 전술적으로 본인의 지시를 수행하는 선수를 필요하는데, 이승우 선수는 감독이 디테일한 지시를 다 내리는 스타일의 선수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임무를 주면 본인의 창의성, 본인의 자율성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벤투 감독, 통제를 하길 원하는 벤투 감독하고는 잘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월드컵이 4개월 남았다는 게 가장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은 동아시아컵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유로파들이 싹 빠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승우 선수의 자리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인데, 이상하진 않죠. 네. 절대 이상하진 근데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월드컵이라는 대표팀 감독의 가장 큰 목표는 월드컵 진출 그리고 본선에서의 성적이기 때문에, 또 월드컵이 4개월 앞둔 상황에서 지금은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시도들을 거둬들이고 이제 최종 엔트리를 추스리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감독이 배제했던 선수를 다시 불러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면 시도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어서, 이번 동아시안컵을 통해서 새로운 선수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월드컵에 이탈자가 생겼을 때 포함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미래를 위해서 한두 정도 자리를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굳이 소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점상 늘 뽑던 선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선수를 뽑을 네. 타이밍이지, 뽑았다가 뺐던 선수를 다시 불러들일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손준호 선수 같은 그럴 수 경우는 있죠. 좀 예외인데, 손준호 선수는 약간 자의적으로 제외를 시켰던 건 아니잖아요. 중국에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 대표팀 부른 합류가 거죠. 못.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 오랜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조금 다른 케이스고, 또세 번째로는 체력적으로 벤투 감독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피지컬적으로 강한 선수. 그러니까 피지컬이라는 게뭐 체격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90분 동안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를 원하는 것인데, 이승우 선수는 소속팀에서도 지금 뭐 교체로 투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교체로 나간다거나 좀 플레이, 그러니까 김도균 감독이 경기 시간을 조절을 해주는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차원에서 앞으로도 벤투 감독이 있는 한 적어도 이번 월드컵 끝날 때까지는 대표팀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네, 네. 말씀하신 바가 그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 말고 경기인이 하는 얘기랑 일치하는데, 그냥 경기인이 아니고 이승우 선수의 감독인 김도균 감독. 네. 김도균 감독이라면 그냥 현재 이승우의 감독인 걸 넘어서 이승우를
프로 경력을 통틀어서 제일 네. 잘 쓰고 있는 감독이에요. 네, 그렇죠. 지난 몇 년 동안 아무도 이승우를 이렇게 잘 활용하지 못했는데 네. 근데 그 김두 감독이 하는 얘기도 데뷔팀에 데려가면 좋겠다. 데려갈 만하다. 다만 나도 승우가 수비를 못한다는 거는 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비를 열심히 할 의욕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수비 위치 선정이라든지 네. 조직을 구성하고 계속 동료들과 위치를 조정하면서 움직이면서 맞추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맞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체력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도희 감독도 근데 승우가 아무튼 번뜩이는 공격력은 있으니까 교체 자원으로는 뽑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네. 사실 뭐 이승우 선수가 벤투 감독의 전술에 맞는다고는 김동윤 감독조차 네.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신태용 감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러시아 월드컵 때 의외의 선택을 한번 데려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23명 스쿼드 중에서 한두 선수 정도는 의외성 있는 선수를 선호하는 감독이 있다면 벤투 감독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그런 이유로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이승우 선수도 지금 K리그에서 뛰는 거 보면 수비적으로 안 뛰는 선수는 절대 아닙니다. 정말 많이 뛰고 부딪히고 의욕적으로 많이 모습 보여주면서 본인의 어떤 계속된 발전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런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벤투 감독이 있는 대표팀에서는 대표팀 유니폼 입는 것을 보기는 참 쉽지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 이유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얘기들의 총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승우 선수의 그 어떤 수비 가담 같은 거에 네. 대해서 뭐 조금만 첨언을 해보면 이승우 선수의 그 수비 가담이 되게 눈에 띌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몸을 날리고 그렇죠. 허슬 플레이가 아주 뭐 네. 때로는 뭐 땅으로 지나가는 공간에서 다이빙 헤딩을 해서 커트를 하려고 하는 그렇죠. 시도가 네. 있었던 유명한 장면들도 있는데 그 의욕이 없다가 아니고 몸에 배지 않아서 네. 수비 전술을 강하게 의식하지 않아도 경기 내내 계속 수행하는 그게 몸에 배지가 않았다. 네. 이런 차원의 문제고 이거는 사실 이강인 선수랑도 비슷합니다. 이강인 선수도 그 공격 위주로 좀 자기가 주도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늘 익숙한 선수였기 때문에 프로로 올라와서 가장 애먹은 것 중에 하나가 공격은 그렇게 하더라도 수비할 때는 위치를 딱 잡고 수비를 해야 되는데 그 위치를 잡고 견디면서 자기 위치를 홀드하고 상대가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전술적인 연습이 좀 안 돼 있었던 게 고생한 이유 중에 하나였죠. 네. 그 수비를 하기 싫거나 수비를 안 하는 선수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점이 그래도 이승우 선수를 응원하는 많은 팬들에게는 좀 기대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은 되고 하지만 거듭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 정도로 이승우 선수 벤투 제외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